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. 저희 집에, 뉴욕 집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. 이거 보세요. 눈 속에 풍년화가 요렇게 예쁘네요. 누나가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예뻐요. 눈 오는 날 집 한 바퀴를 돌아보네요. 너무 예쁜 풍년화가 눈이 오니까 이렇게 예쁘네. 새벽에요. 좋아가지고 찍다가 넘어졌는데 못 일어났어요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지금 제가 와서 작년 12월 14일에 왔는데 이런 눈은 처음이었어요. 계속 겨우 내내 비만 왔었어요. 저 개나리 나무는 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, 이거는, 아이고, 이것도 예쁘다. 눈이 먼저 맺혀 있으니까. 이름이 또 들면 생각이 안 나요. 우리 집에 전경을 찍어 봅니다. 너무 예쁘네요, 눈꽃이. 그래서 아까 미끄러져서 무서운데도 그래도 나왔답니다. 이거는 무슨 나무게요? 이건 산딸나무예요. 산딸나무가 눈꽃으로 먼저 폈네요. 사실 눈에 이 뭐죠? 풍년화가 이렇게 이쁠 수가. 눈하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이렇게 이쁘네요. 세상에. 이런 맛에 주택 사나 봐요. 네, 우리 딸도 나 닮아갖고 이런 걸 좋아한대요. 일도 할지도 모르면서. 저는 일을 잘하거든요. 어려서 시골에서 살아가지고.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400평 정도 꽃밭을 하고 있고, 텃밭을 꽃밭으로 하고 있거든요. 우리 딸은 똥손이에요. 아무것도 못해요. 공부만 했어요. 그래도 장하지. 그 나이 먹어서 딸 박사 했어요. 5월달에 또 박사 졸업할 때 와야 돼요. 학위 받을 때. 신퉁방퉁하지요. 나이 먹어서 애 낳고 살림하면서 박사까지 했으니까. 그래서 내가 많이 와서 도와주는 거랍니다. 아유, 너무 이쁘네. 우리 집만 찍어도. 이렇게 길은 정부에서 나와서 싹 치워줬고. 이상입니다.